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전설의 요리사라는 게임으로 재곤네 전설의 요리사라는 게임입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별점이 무려 4.7점에 굉장히 재미가 안 질리는 게임이라고 해요. 한번 저도 해보고 싶어서 받았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전설의 요리사. 전설 요리사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튜토리얼에 진행하기 앞서 다시 이름을 알려주세요. 요리사 이름, 가게 이름. 요리사 이름, 도박김. 아, 왜요? 내 성은 안 받으세요? 도박김. 아, 가게 이름. 아! 연천 맛자랑 국밥집 좋아. 전작 전설의 대장장이를 플레이하셨다면 대장장이 이름을 입력하세요. 전 대장장이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자. 로딩 화면도 노래가 되게 좋네요. 드디어 내 가게가 생겼다. 오, 잘 만들었는데. 재료부터 확인해볼까? 요리 연습. 아, 배고프다. 고블린 스테이크. 어차피 고기는 다 고기니까. 닫고요. 닫고. 개점할 시간에 재료가 없잖아. 어제 테이블을 외치고 나서 재료를 구해오지 않았군. 고블린 스테이크 정했고 재료를 구하러 가보실까? 고블린 고기를 구해야겠지. 고블린 고기는 던전에서 재료 용병단을 가야겠지. 용병단. 아, 용병단들이 구해오는 거구나. 내가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잘 부탁해요. 토벌 매일의 국왕, 왕국의 의뢰를 받아 용물 토벌하게 죽어있는 몬스터가 많죠. 오늘의 토벌. 직접 사냥할 수 있다. 오우, 재료 의뢰. 이렇게. 고블린 고기 찾는다고 라드 숲으로 가야겠네요. 오늘의 토벌, 라드 숲으로 가겠습니다. 오우. 에? 죽으면 재료가 표시된다. 원상 살아있으면 재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경우 도주 또는 아이템을 사용합니다. 최종 성공률은 덱스의 영향을 받으며 대장간에서 도구 가방으로 구매해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채집은 총 5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집은 아이템을 채집합니다. 카운트를 소모합니다. 트랩, 처치, 스킬. MP를 사용한다. MP 마찬가지로 덱스 마찬가지로 가방에서 구매 상승시킬 수 있다. 자, 그럼 아이템을 사용해서 잡는 거고 그 외에는 채집이랑 발견뿐이야? 아이템은 고기고 채집 성능률 100%니까 채집을 하죠. 채집, 채집, 채집. 발견은 뭔데 그럼? 발견은 뭔데? 채집. 뭐야? 돌아갑니다. 아, 되게 많이 얻었네. 재료, 채소 상점. 채소는 재배 같은 건안 되고 구매를 할수 있다. 아, 소금 맥스까지 50개 구매합니다. 너무 많이 구매하는 거 아니야? 아, 기본금이 있네.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제 잘 만들었다. 고블린 스테이크 연습을 해두자. 미리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판매가 불가능해지니까 말이야. 스테이크 만들어 보도록 하자. 자, 소금과 후추. 품질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5번이 주어집니다. 품질은 요리 등급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심사에 승급되기도 합니다. 간보기랑 만약인데 간보기는 의미가 있나? 5성까지 존재하며 덱스만큼 품질 상승한다. 간보기 맛내기 위해는, 아, 간보기 100% 성공이며 덱스의 품질 향상시킨다. 70% 성능이며 품질 상승. 월요일부터 새로운 스킬을 배우게 되며 영역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 설명이 너무 길다. 간보고 한번더 봐. 맞네 봐. 맞네. 아, 이렇게 많이 올라가네. 2등급 한번 더. 아씨. 연두나 뭐 그런 거 뿌리는 거겠죠? 다시다.
2등 이성 등급의 스테이크를 만들었다. 야, 잘못 들었는데? 야, 명성을 쌓아야 된다. 도우가 봉사하고 확장도 하고 제가 넉넉하게 준비해볼까? 가게 영업 거블린 스테이크 영업 개시합니다. 이렇게 많이 벌어? 5레벨부터 AP 획득 가능하다. 최소한 4식구 구매할 수 있다. 이제부터 자유네요. 요리에 대해서 보죠. 드랑코 스테이크는 드랑코의 고기가 필요하며 우유가 필요하다. 우유는 어디서 구하는 거야? 드랑코가 주지 않을까? 우유는? 자, 그럼 드랑코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재료를 구하러 가죠. 한 턴이 소모된다. 몇 턴이 있는데? 아, 턴이 있구나. 이렇게 가자. 오늘의 토벌. 아이고, 고블린이잖아. 드라코 고기 라하드 숲 입장하죠? 담호합니다. 나 아이템이 없는데 도주하자.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임이 아닌가? 아, 아이템 사용을 잡고 아, 생각을 잘못했다. 맨날 그런 류 게임만 하다 보니까 됐어. 그럼 가게 가서 증축 재료 창고 영업 요리사 어빌리티 대장간 어빌리티 볼까요? 크리티컬이 상승한다. 럭키 터치 손재주가 증가하며 도박사 스킬 초집중 5회 지나도 유지된다. 절대 미각 저 보유한 게 없네요. 채집 능력, 경영 능력 이래저래 있는데 대장간도 갈 수 있네. 트랩 구매 10개? 구매하죠. 장비 구매는? 도구 가방 현 장착 중이며 요리사 가방도 있네요. 레벨이 필요하고 자 거의 다 지났네. 소스 제작은 뭐야? 우유랑 밀가루가 필요해. 재료 상점, 채소 상점. 왜 이렇게 없어? 제 가게 영업이나 할까 그럼? 개시 명성 20과 경험치 이렇게 얻게 되네요. 자, 이번엔 트러블을 썼으니까 외출을 해서 토벌을 하겠습니다. 라드숲 가죠. 아, 이런 식이야? 아. 야, 막 주는데? 내가 사용해. 된 거야? 날렵한 손 하자. 그래. 오케이. 잘 짜는 16개 라미야. 오, 많이 준다. 돌아가자. 요리하자. 블루칩 수프. 라미야 고기가 필요하며 밀가루와 우유가 필요하다. 재료점을 한번 갔다 오죠. 잠깐만. 채소만 팔아? 우유도 파네. 50개 구매하고 밀가루도 구매합니다. 아, 너무 많다. 이거는 별로 안 쓰게 되니까 20개만 하자. 20개 구매. 설탕도 필요하고 설탕 20개만 하죠. 자 요리는 현실에서 많이 해서 그 사실 하고 싶지가 않다. 자! 오늘의 요리 재료도 많이 샀기 때문에 여러가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드랑크 고기 부족하고요. 된다. 몇 개 할 수 있어? 17개? 하자! 간보기, 만내기. 아,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잘 됐는데도. 어때? 뭐? 아, 야, 재료! 우육전. 소스 제작. 이게 빵이 소스야? 만들자.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팔아보죠. 첫 번째 메뉴에는, 아, 완성 안 됐어. 전체 보자. 아, 일단은 고블린 고기 두 번째 메뉴. 아니, 이거 나 빵도 해야지. 빵도 그냥 재료로 쓰는 거야? 개시해.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지 크게 감을 안 오는데. 레벨 AP 레벨 5부터 획득 가능하다. 대장간에서 뭘 장비를 할 수 있다. 대장간 가죠 그럼. 돈도 있겠다. 46,000원이 냈네요. 돈 많이 쓴 줄 알았는데. 외출해서 장비를 구매해 줍니다. 야, 덱스 많이 올라가네. 자, 뭐야? 방랑거지 밥한끼 얻어 먹을 수 있나? 수락하죠. 이거 하나 주죠. 어머, 야, 안 되겠다. 야, 얘한테 꼭 줘야 되는 거야? 나 재료 뭐가 부족한데? 소금이랑 후추. 아, 소금이랑 후추는 무조건 넣어야겠네 그럼. 재료 참고. 아, 이거 말고 뭐더라? 소금이랑 후추. 이 정도면 되겠죠? 배송. 소지금 5,000원밖에 없다. 자, 빨리 일하자. 그지야,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뭐 그냥 간보기만 해주지. 야, 확정적으로. 야, 덱스가 엄청 주나 본데. 5등급이야. 연구 코인 8, 레시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 연구하려면. 야, 맛있겠다. 나 배고프다. 나 안 그래도 배고픈데. 요리나 하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6개씩. 많이 올라갔어. 나 다른 음식도 할래. 드랑코는 글렀고. 우유 후추. 넌 왜 안 돼 또. 밀가루가 없어? 아이씨. 밀가루 가자. 밀가루 내놔. 산 김에 더 사. 재고가 없어? 더 사. 소금 사. 이제 몰라. 이제 파는 일만 남았어. 장사하러 가자. 가게 영업. 얘랑 스프. 아, 연습해야 돼? 나는 5성이라서. 아, 연습을 해서 5성까지 올려놔야 되는구나. 자, 시작합니다. 간보기, 맛보기. 아, 한 번만 더. 아, 됐어. 56%야? 그래! 맛봐, 이거 맛봐. 됐다. 삼성 정도 스프면은. 아, 야, 뭐야. 됐어. 내 맛으로
우리 찌꺼기들을 휘어잡겠습니다. 자, 먼저 용병당 가서 재료 먼저 구해오고요. 어, 뭐야? 안 돼? 슬라임, 크랩, 만드라구라. 야, 이런 것도 있어, 가고일? 어, 근데 되게 잘 뽑아냈다, 그림. 아, 라하드 숲에서 구하는 거네. 드랑코 고기 좀 줘. 아, 돈이 없다. 있네! 또 있는데 왜? 맥스. 50개씩 돼? 10개만 일단 줘. 내일 배송된다? 아, 얘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판타지 세계에서 장사해보고 싶다. 재밌겠다. 자, 스프까지 했으니까 영업 개시하죠. 괜찮네. 4레벨. 돈도 5,000원. 소스 제작, 레시피 연구, 레시피 연구 같은 건 무리고 캐스트 해야 되니까. 용병단 가서 오늘의 톱을 좀 보죠. 아 참. 나도 숲이라도 가자. 다음. 라미야. 그래. 채집. 고블린이다. 잡아. 채집. 어 좋아. 오 꿀. 고기를 두고 가냐? 아 얘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 됐어. 한 번에 됐어? 오 좋아.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그린 헤어 고기 가게 갑니다. 나 가게 증축하고 싶은데. 어 재밌네 이거. 드랑 고기 주문한 거 수령됐고요.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레벨 안 돼. 일단 지금 할 때가 아니야. 수락하죠. 내가 추천하는 건 역시 5등급 음식이죠. 뭐야? 어,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최고 등급의 음식. 5등급 거블린 스테이크 먹이겠습니다. 블랙마켓 티켓. 야. 돈이 없는데? 가보자. 그래. 재료 구매. 흑감자. 아 레벨 안 돼서 안 돼? 레시피라도 줘봐. 블루칩 수프는 나 운 좋게 나온 거구나. 의자 가방. 아 지금 단계에서 할 게 없네요. 온 김에 고기라도 사갈까? 좋아요. 바로 얻을 수 있네. 하루 기다릴 거 없이. 자. 아, 나 오크 스테이크 한 만들어서 팔래. 잠깐만. 아직 안 돼. 오크 스테이크 맛있을 것 같아. 야, 재료 괜찮다. 간보기. 오, 괜찮게 오르는데? 4등급 정도면 뭐 만족스럽지. 아, 사성 스테이크. 좋습니다. 벌써 다음날이야? 돈 벌어야 돼. 드래곤밸리 씨. 웃기지마. 옆개시. 아 그래도 많이 주진 않네요. 경험치 많이 주고요. 하루 더 장사해야겠다. 아, 재료 좀 볼까? 재료 창고. 한 번은 더 하겠네. 한번 요리 연습해서 요리하죠. 간보기. 야, 100% 5등급. 그래, 5등급이 괜찮다. 역시 맛이 중요해 음식은. 가죠. 5레벨까지 찍고 싶네요. 지금 마음에 드는 게임 많아 좋은데. 어빌리티 이런 거 나중에 하고. 일단 용병단 재료 상점 있는데 그냥 영업하죠. 턴이 있네. 자 갑니다. 이번에도 돈과 경험치를 받아둬요. 아
레벨업! 어머니 손맛! 이제 어빌리티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채소가게에서 레시피 구매가 가능하다. 어머니 손맛이 뭔데? 아, 새로운 스킬! 자, 재료가 없는데? 육전 만들 수 있네. 와, 음식 고기만 들어가. 뭐야? 뜻 같은 건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간보기 효과를 두 배로 증가시킨다. 야, 그 간보기만 할래 나. 한 번 더. 아하, 5등급. 그치. 노래가 왜 이렇게. 잠깐만요. 노래가 좀 이상하다? 아닌데? 노래가 좀 많이 들리지 않나요? 턴 많으니까, 일단은, 용병단에 가서. 7레벨이야. 던전에 입장하면은. 가자. 잡고, 가져가고요. 오우, 예! 잠깐만. 재료를 다시 찾아본다. 채집을 실행한다. 사용! 써. 그치. 오일. 아, 이제 안 되겠다. 도주. 줍는 것도 중요하네. 그린헤어, 예. 자. 자, 어빌리티 좀 찍어보죠. 오야! 크리티컬 시 손재주 증가한다. 절대 미각. 만내기의 성공 스킬 증가한다. 소수 제작 시 20% 추가. 만내기 10%는. 초집중. 만내기로 하죠. 어빌리티 습득. 아, 맞아. 다른 것도 있지. 손님 수가 증가한다. 심야 영업이 가능해진다. 한 턴 업. 어둠의 사자 정광석화. 손님 수가 증가한다. 가게 증축이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아, 재료가 부족해? 아, 그게 없나 보다. 그 향신료가 없나 보다. 후추가 없네. 후추소금이. 후추소금 좀 많이 사올게요. 됐다. 한 번에 이 정도밖에 못 사는구나. 자, 레시피도 봐야죠. 새로운 레시피가 생겼습니다. 그린 샐러드, 리퀴드 스네이크. 토마토가 들어가네요. 구매하죠. 레시피를 구매해서 가. 무슨. 웃긴다, 이거. 어,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음식이 너무 컬이 좋아. 가게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고. 소스, 토마토. 토마토 소스.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이게 안 된다고? 토마토가 없구나. 아, 토마토 흑감자 얘네가 없네. 그럼 구하러 가야지. 돈도 있으니까. 토마토. 흑감자. 감자는 없어? 어쩔 수 없지 뭐. 모듬 과일. 레몬, 양파. 흑감자가 블랙마켓에 있던 거네. 가자. 연습하겠습니다. 시작할까? 밥. 어우, 야.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그냥, 그치? 됐다. 확정. 100% 5등급. 자, 그럼 드라코랑, 아이고, 영업하죠. 드라코랑, 아, 육전하자. 육전이랑, 안녕하세요. 그린그린 샐러드로 하죠. 들어갑니다. 요리, 전설의 요리 게임이죠. 아, 그린그린 샐러드 480원 밖에 안 해? 이게 뭐야?
추천 메뉴 뭐야? 오늘의 추천 메뉴는 드랑코 스테이크로 하죠. 돼지 고기 스테이크니까. 야, 이 정도는 뭐 간보기 선에서 정리되죠. 자, 최고의 음식을 선사드리겠습니다. 명성 5와 경주 55. 그리고 매달 가서는 안 주네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전설의 요리사라는 게임이었고요. 보면은 되게 잘 짜여져 있어요. 게임 자체도 뭐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하실 것 같네요. 사냥도 하고요. 그림도 되게 차별화되어 있죠. 좀 짜집게 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수 그린 듯한 보기 좋은 그림. 아주 좀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만뿅!